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겨울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 방송이 나가면 또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죠. 이번 주에 이제 올 제주 경마가 펼쳐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는 제주 경마가 다 끝났을 거고, 제가 그 제주 경마, 올 제주 경마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제주도에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도 찾아뵐라고 카메라에 좀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가시면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루머라 그러죠. 루머. 그 중에 하나 뭐 헛소문인데, 경마장에 떠도는 헛소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스입니다. 뭐 간장 소스인지 토마토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스라는 이 말이 많이 날아다녀요. 자, 소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면 경마 예상가들, 전문가들, 또 경마 팬들, 소스, 소스. 내가 뭐 소스 좀 잘 안다. 내가 뭐 어디 마방의 정보를 잘 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소위 마방 정보통이다. 내가 마방 소프, 마방 소스 전문이다 말이지. 내가 기수 누구 알고, 조교사 누구도 잘 알고 꽉 잡고 있다. 어느 마방, 어느 기수의 소스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말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돈 많은 사람 보셨어요? 말로는 소스 많이 알고, 기수 알고, 마방 잘 알면, 소스를 잘 알면 그만큼 배팅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죠. 넉넉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집 한 채 번듯하게 있는 사람 없고 번듯한 차 한 대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만 다들 그러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소스꾼들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 망가지냐? 뭘로 망가졌겠어요? 바로 헛소문, 루머, 헛소스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그놈의 소스에 귀가 열려있고 귀가 쫑긋쫑긋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예 경마장 초보인 분들은 소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경마장 조금 다니다 보면 뭔가 좀 알 듯하다 보면 바로 그 쥐약에 걸리는 겁니다. 그 소스라는 게 쥐약이고 독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마장 가시면 특히 그 경마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분들한테 더 그래요. 아, 이런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바로 그 독약 같은 소스. 가끔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같은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 경마장 비리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경마장 비리가 뭘까요? 한국 마사회, 대한민국 마사회의 이 후한무치 행정과 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부정경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경마가 뭘까요? 부정경마가 뭐예요? 결론은 경주마를 관리하는 조교사나 기수, 또 그 마필의 주인인 마주, 이런 사람들 중 일부가,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이런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죠. 경주마에 고의로 장난질을 시키거나 하는 게 바로 부정경마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라는 건 뛰는 동물 아닙니까? 뛰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고, 특히 경주마라는 거는
뛰는 게 자기네 일이고 달리는 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애들이 경주면 안 돼. 이 뛰려고 하는 말에 고삐를 강제로 땡긴다든지 앞으로 갈라 그러는 말 고삐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진이 말이 추진을 하다가 속도가 줄거나 쓰겠죠. 또는 발주대 문 탁 열리면 말은 무조건 뛰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고의로 아가리 땡겨갖고 늦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마필의 능력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쏴먹는다든지 이 쏴먹는다는 표현 여러분들께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뭐 말에 고삐를 땡겨 출발을 고의로 늦게 해 아니면 마필 능력을 숨기고 있다 쏴먹어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작당을 하고 혹은 약속을 하고 경주에 임하는 것이 바로 소스 경마라는 거예요. 부정 경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스 경마하는 사람들이나 기수, 조교사, 마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매주 이 돈다발에 묻혀 살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요? 경마라는 거는 사람만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륜 아시죠? 경륜. 이 자전거 경주입니다. 경륜. 또는 경정. 이 모터보트, 미사리 경정장 가면 모터보트 갖고 경주하죠, 또. 이런 경륜이나 경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경정 선수가 페달을 밟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사람이 모터보트를 운전을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선수들의 의지만 갖고도 어느 정도 뭔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마라는 거는 사람, 기수하고 말이 함께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동물하고 사람이 함께 풀어가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경륜이나 경정처럼 사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아무리 고삐를 땡겨도 사람이 야 너 가지마 가지마 사인을 줘도 말이라는 게 상태가 너무 좋고 컨디션이 올라오면 끌고 나가는 게 경마고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어서 말의 능력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경마입니다. 그래서 경주 초반에 레이스 중에 어영부영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마필이라는 게 1코나 돌고 2코나 돌고 3코나 돌고 마지막 4코나 돌아서 결승주로죠. 이 4코나 돌아서는 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수들이. 왜? 1코나 2코나 3코나 때는 우리 경마 관람객들도 그쪽은 자세히 못 보죠. 카메라로만 보죠. 그냥 중계화면. 하지만 이 결승선 이 결승주로를 남기고는 이 마사회 재결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방 여러 각도에서 기수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중앙모습 다 잡습니다. 거기서는 장난을 못 쳐요. 거기서는 말의 고삐를 심하게 땡길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승서 주로 스포트 시점에는 전부 전력질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력질주를. 그래서 말들이라는 거는 끝에 통과를 할 때 순위로 결정되는 게 바로 경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말들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기억력의 동물입니다. 특히 기억력이 좋은 게 동물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땡기고 장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얘네들이 아, 나 안 뛰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로 말을 땡기거나 늦발하거나 엇박자 추진을 했던 이런 마필들은 차기 경주에 이 기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소스 경마가 삑사리가 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마라는 게 거기에 한 마리 두 마리만 뛰는 경주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방에 어느 기수 어느 마필하고 사인을 줬어. 그러면 이 경주가 그 말 한 마리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7, 8마리부터 어떤 건 12마리, 대상 경주 같은 건 14마리도 풀게이트 뛰어갖고 뛰는데
모든 마필들을 그렇게 다 부정하게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 경마라는 게 매 경주 다 소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맞는 편성에서 소스 경마를 만드는데 그게 마음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스가 딱딱 제때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 사건 사고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분명히 이번에 누군가가 소스를 받았어. 뭐라고 받았냐? 야 이번에는 7번 말이 쏜대. 간대. 이빠 이래. 뭐 7번 놓고 배팅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못 들어왔어. 사고 났죠. 돈 많이 들어간 사람 열 받죠. 그죠? 그 소스를 준 사람한테 감정이 생기게 돼 있죠. 그죠? 내가 금전적 손실을 많이 봤는데. 반대로. 자, 분명히 이번에 아까 7번 말이 쏜다 그랬는데 죽었어.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이 8번 말은 없대. 안 간대. 마필 상태가 덜덜해서 이번에 없대. 뺀다 그랬어. 마방에서. 기수가 뺀다 그랬어. 그래서 8번 말 빼고 배팅을 했는데 그 말이 쏙 들어와. 이거 사람 돌죠? 그죠? 이런 게 한두 번이면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이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막말로 코발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발른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마에 분명히 소스라는 게 있어요. 소스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전 경주를 다 소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 마방, 전 기수, 전 마필들을 다 어떻게 소스를 작업을 하겠어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있다고 소스 경마를 만든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많은 게 바로 소스 경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조철을 믿고 조철을 좋아하시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을 사랑하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의 경마 팬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소스 경마, 이른바 개소스 경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소스나 정보 잘 안다는 사람이 있거나 예상가들 포함이고 경마팬들 포함이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기수, 조교사, 마주 잘 안다는 사람이 있다면 너나 많이 먹어라, 너나 많이 먹어라 하고 걷어 차버리십시오. 대한민국 마판 넘버원 조철 믿고 걷어 차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경마장에 돌아다니는 소스, 일명 개소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번에는요, 땡땡의 비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땡땡이라 그랬냐면, 다음번에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라고. 아무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고 계신데, 조철도 매일매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요만큼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매일, 매주, 매달 연구하고 있으니까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 또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우리 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좋은 말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